오늘 먹을 음식. 오늘 먹을 후식은 야끼소바. 바로 마셔서 할게요. 어이구, 이거 풀떼기. 뭔 냄새지? 바로 먹방을 시작을 합시다. 숙주나물. 오, 면이 부드러워요. 난 처음에 면이 굳어가지고 다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. 일단 비주얼은 할게요. 요거는 하나는 타코야끼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. 하나는 이거 그거 풀빵 같지 않나요? 간은 좋은데 면이 좀 말라있어서 아쉬워요. 맛은 간장국수? 간장볶음국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쯔유볶음국수. 면이 약간 마른 게 진짜 아쉽다. 생각하면 할수록 아쉽네. 가격은 3,500원이에요. 그냥 간장 볶음국수인데 면이 약간 푸석푸석하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방금 먹은 게 뭐지?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사실 안 좋았다. 살릴 수 있어, 살릴 수 있어, 살릴 수 있어. 충분히 지금 이쁩니다. 오케이. 근접샷으로 양이 적다는 걸 없애보자. 사진 안 찍은 거 생각지도 못했다. 내가 먹은 어묵 중에 가장 싱거운 어묵인 것 같아요. 이건 어묵 잘부는 이거 진짜 어묵인데 뭔가 맛이 잘 안 나요. 이제 타코야끼볼. 안에 어묵 맛이 나요. 이 맛이었네요. 아까 그 어묵 맛이 이 맛이었어. 타코야끼 반죽으로 어묵을 했나봐요. 먹방은 바이바이.